좋아. 되고 있나? 좋아. 되고 있구만. 되고 있구만. 자, 보자. 타블렛을 안 가져왔어. 그래서 얼굴도 못 찍어. 아쉽지? 얼굴이 안 나와. 소리만 나온다고. 아쉬울 거야. 자, 보자. 이번 시간에 할건 뭐, 루이스의 전자점식이야. 루이스의 전자점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자의 극성 얘기를 했지. 분자의 극성에 대한 얘기를 할때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그 쌍극자 모멘트,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분자의 구조였어. 분자가 어떤 모양으로 붙어 있는가, 어떤 형태인가, 3차원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를 알기 위한 게 바로 요 단원이야. 요 단원에서 분자가 어떤 모양인지, 분자식만 봐도 얘가 대략 어떤 모양이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그이 단원이 끝났을 때 니네가 어떤 분자식을 봤을 때 얘는 대략 이런 모양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이번 단원의 목적은 그거야. 뭘 배워야 되는지 알겠지? 그걸 위해서 먼저 루이스의 전자 점식부터 한번 해보자. 루이스의 전자 점식. 오랜만이네 이걸로 하는 거. 루이스의 전자 점식이야.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는 건 뭐냐는 건 뭐냐면 바로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찍어서 나타낸 식이야. A 같은 경우 A는 지금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이기지. 여기 일곱 개면 원자가 전자가 7개이네. B도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이네. C는 원자가 전자가 4개이네. 뭐, 그딴 이야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 전자를 찍을 때 중요한 건 이렇게 같이 있는 전자가 있고, 짝지은 전자가 있고, 이렇게 혼자 있는 전자들이 있어. 이걸 바로 홀 전자라고 부르고, 바로 이홀 전자들을 공유결합시켜서 또 다른 원자랑 공유결합을 시켜서 짝지은 전자로 만드는 것.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8개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대부분의 원자들이 결합에 참여하는 이유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자, 보자. 그럼 루이스의 전자함식 좀더 보면, 홀 전자는 바로 최외각 전자 중에서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 그리고 공유결합할 때 이렇게 같이 쓰는 전자를 바로 공유전자 쌍. 그리고 공유결합엔 참여하지 않지만 쌍을 이룬 전자. 얘가 바로 비공유전자 쌍이라는 거지. 자, 공유결합은 홀 전자들이 쌍을 이루어서 공유전자 쌍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목표야. 내가 아까 말했던 거. 자, 주기율표에서 루이스 전자점식 연습해보자. 라는 건데, 이제 얘네들을 전자점식으로 한번 찍어봐. 찍어봐. 지금 멈추고 찍어봐. 스탑! 찍었어? 다 찍어봤지? 전자점식으로 한번 찍어봐. 연습이야. 자, 다음. 루이스 전자점식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된다라는 거지. 다 요렇게 찍었지? 잘했어. 자, 그러면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얘네들을 한번 그려보자. 산화이온. 먼저 산소를 그냥 전자점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 전자쌍.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그렇지! 여섯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하면 되겠지. 요게 산소의, 전자 점식이야. 루이스 전자 점식. 근데 지금은 뭘 하는 거야? 산화 이온을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전자 두 개를 더 얻을 테니까 어떻게 얻어? 뿅! 뿅! 요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요렇게 된 거야. 위에다 꼭 이렇게 써줘야 되고. 얘도 이렇게 되겠지? 위에다 꼭 요걸 써줘야 돼. 알겠지? 자, 다음. 이런 애들. 이온 결합 화합물의 전자점식.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그릴 수 있는 거지. 요렇게. 이온 결합에서 알루미늄, 금속은 전자를 비금속한테 아싸리 주잖아. 이제 전자를 세 개를 다 줘서 3 플러스가 되고, 이각세 개의 염화 이온은 전자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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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서, 세 개의 염화 이온이 되지. 요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요런 식으로. 연습해 봐야 돼. 알겠지? 오케이. 다음. 얼마나 하고 있어? 어잉? 오랜만에 하니까 어설프구만. 4분이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요번에 분자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한번 그려보자. 분자를. 분자를 그리면, 이거 저번에 그랬었지? 이것도 저번에 한번 그랬었어. 비슷한 거. 그럼 얘네 어떻게 그려? 다 그랬었지? 지진한 학습지. 이렇게 그리는 거지. 지진한 학습지에는 이걸 뭘로 그렸냐면 보어의 전자배치 모형으로 그렸지. 엄청 귀찮았잖아. 근데 루이스의 전자점식으로 그렸더니 이렇게 깔끔해지는 거지. 얼마나 편하냐.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알겠지? 수업 시간에 다 그려볼 거야. 연습해 볼 거야. 자, 그래서 이 루이스의 전자점식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루이스의 전자점식에서 점을 맨날 찍는 거 너무 귀찮다. 또 이렇게 찍으면 공유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구분이 명확치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편하게, 더 명확하게 루이스 구조식을 해보는 건 어떠냐?
라는 거지 바로. 그루이스 구조식에서는 공유전자쌍을 결합선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비공유전자쌍은 그냥 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누가 공유전자쌍이고 누가 비공유전자쌍인지 확연히 눈에 드러나고 점을 두 개 찍을 걸 한 줄로 뿅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다! 라는 두 가지 점이 있지. 자, 이제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할 건데, 사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번 단원의 목표는 분자의 구조, 분자식을 통해서 분자의 구조를 유추할 수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분자의 극성, 무극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로 인해서 분자의 극성, 무극성이 바로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또 결정해 주거든. 극성, 무극성이. 그래서 분자의 구조가 아주 중요한 거야. 분자의 구조에 의해서 극성, 무극성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 극성, 무극성 여부에 의해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되거든. 그래서 분자의 구조를 알아내는 건 그 분자가 어떤 분자인지, 어떤 활동을, 어떤 화학적 반응을 할 분자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지. 자, 원자들이 입체적으로 어떤 배열을 이루는지를 알아내는 게 바로 분자의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이야. 뭐 이거 읽어봐. 이렇다는 거지. 바로 이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는 이론이 바로 전자쌍 반발 이론이야. 베일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펄션. 오, 잘 썼다. 그치? VSEPR 이란 이론이지. 바깥쪽 전자쌍의 반발 이론. 이거지, 바로. 그래서 전자쌍 반발 이론이야. 대학 가면 그냥 VSEPR 이게 그냥 입에 붙어. VSEPR. 근데 VSEPR에 의해서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는 거지. VSEPR 좀 멋있지 않냐? VSEPR 좀 멋있어. 생긴 것도 멋있고 어감도 멋있어. VSEPR 그래, 그렇다는 거지. 바로 이 VSEPR에 의해서 베일런스 쉘 바깥쪽 껍질의 전자쌍 반발 이론에 의해서 분자의 구조가 결정되는데, 핵심은 굉장히 단순해. 내가 지지난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전자는 결국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야. 그렇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인 전자들은 서로 반발한다고. 그래서 서로 가장 멀리 있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전자는 가능하면 멀리 있고 싶어 한다 라는 이 단순한 개념에 의해서 분자의 구조가 결정된다 라는 게 바로 전자쌍 반발 이론이야. 요약하면 전자쌍은 서로 반발하여서 최대한 멀리 배치된다 라는 거지. 오늘 좀 말이 꼬이는데? 힘들어.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분자의 중심 원자가 무엇인지, 또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그게 공유 전자쌍이든 비공유 전자쌍이든 이게 몇 쌍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풍선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당연히 이런 모양이 될 거. 알겠니? 세 개를 붙여놓으면 당연히 이런 모양이 되지 않겠니? 평면에서, 그치? 왜냐면 이게 가장 풍선이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배치니까. 네 개면 요렇게 되겠지. 얘가 바로 요렇게 정사면체 형태라는 게 얼추 보이니? 얼추 보여? 이게 정사면체 형태라는 거? 이게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거든. 분자수 똑같다라는 거야.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두 개면 서로 가장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180도 직선형 구조를 이루고, 세 개면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룬다라는 거야. 여기서 얘 하나가 이 위쪽으로, 3차원적으로 위쪽으로 꺾이면 요게 가까워지잖아. 180도가 보다 가까워져 버리니까 불편해지는 거야. 요게 가장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구조야. 네 쌍이면 요렇게 정사면체로 있는 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구조란 얘기지. 수업 시간에서 자세히 얘기해 볼 거야. 그래서 결론은 굉장히 단순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두 개면 직선형이 되고, 세 개면 평면 삼각형형, 네 개면 3차원적으로 정사면체형이 된다 라는 게 끝이야. 이러면 끝나는 거야. VSEPR이. 알겠니? 좋아. 수업 시간에도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몇 분 남았나 볼까? 9분.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를 보면은 예. 베릴륨 공유결합식으로 생각하면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 두 개지. 두 개야?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한 개니까 요런 공유결합을 하겠네. 이러면 중심 원자, 즉 베릴륨의 공유전자쌍이 몇 개인 거야? 두 쌍인 거지. 두 개야. 그럼 루이스 전자식을 어떻게 그려? 요렇게 그려. 그럼 얘는 어떤 구조야? 직선형이라는 거지. 이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구조.
어렵지 않지. 되게 단순해. 새로운 걸 외우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살살 조합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론인 거야. 그래서 재밌는 거지. 단순하고. 그래서 강력한 거야.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강력하잖아. 얘 어떻게? 이 붕소는 어떻게 돼? 플로리나 붕소인데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냥 붕소와 원자 가전자가 3개니까. 그러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몇 개야? 3개지. 이 3개가 가장 멀리 배열될 수 있는 형태는 바로 평면 삼각형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 신기해. 각도는 120도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 4개인 거야. 이렇게 되겠지? 이건 어떤 형태야? 19.5도. 바로 정사면 체형이 된다? 라는 그런 얘기야. 엄청 신기한 거야. 자, 이제 이 다음. 지금은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들이 다 동등했어. 셋 다 공유 전자쌍이었고, 넷 다 공유 전자쌍이었어. 그럼 요번엔 동등하지 않은 경우, 네 쌍 중에 뭐 두 쌍은 공유 전자쌍, 두 쌍은 뭐 비공유 전자쌍, 요럴 때를 얘기하는 거야. 정사면체, 완벽히 동등한 경우에는 19.5도거든? 정사면체니까. 완전히 동등한 경우에는 120도야. 동등하니까 서로 가장 멀리 배열됐을 때 110도가 되는 거야. 합치면 36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럼 요번에 동등하지 않은 경우에 한번 보자. 자, 이때는 분자 구조가 약간 달라져. 왜냐하면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면 CH4를 봐. CH4 같은 경우에는 C가 여기 있고 H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응? 그러면 이 사이에 지금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 공유 전자쌍을 탄소가 땡기고 수소가 땡겨. 즉 양쪽에서 끌어당긴다고 공유 전자쌍을.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 전자쌍이 양쪽에서 싹 끌어당겨지니까 얘가 여기에 고정이 돼. 싹 끌어당겨지니까 카메라가 없으니까 황당한 고정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공유 전자쌍은 적은 공간을 차지해. 여기 있는 전자쌍은 여기에만 이 공간만 점유한단 말이야. 양쪽에서 쫙 당겨주니까 이쪽으로 멀리 가지를 못해. 양쪽에서 끌어당기니까.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봐봐. 예를 들어서 질소 같은 경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요런 결합을 하거든. 이런 경우. 그럼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이건 공유 전자쌍이죠. 이렇게. 이 경우에는 이 전자쌍은 질소가 땡겨, 수소가 땡겨. 그러니까 멀리 모두 왔다 갔다 해. 근데 이 전자쌍은 질소만 땡겨. 땡겨주는 이쪽에서 땡겨주는 수소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전자쌍에 비해서 더 왔다 갔다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더 많은 공간을 점유할 수 있게 돼. 한 원자핵에만 편제되어 있다고 표현해. 이걸 이 전자쌍이 얘한테만, 질소한테만 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더 많은 공간을 점유해. 그러다 보니, 이 다음이 중요해. 그러다 보니 이 전자쌍이 얘를 미는 힘과 이 비공유 전자쌍이 얘를 미는 힘 중에 누가 더 세냐? 이 힘이 더 세다. 그러기에 얘한테 밀리는 것보다 얘한테 밀리는 힘이 더 세니까 이 전자쌍이 이쪽으로 좀 밀려가서 이 각도가 작아진다! 라는 게 핵심이야. 이해하니? 수업시간에도 더 자세히 할 거야. 그게 핵심이라고. 그게 핵심이야. 한번 쫙 읽어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반발력은 요렇다라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는 공유 전자쌍이 3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1개야. 그래서 아까 CH4, 메테인의 경우에는 각각이 다 109.5도였지. 근데 요 각도가 지금 107도로 좀 줄어들었어. 왜냐면 얘가 얘를 힘이 세, 미는 힘이 세서 요 각도가 줄어든 거야. 얘 같은 경우는 109.5도였는데 얘는 107도가 됐다! 라는 거지. 알겠니?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쫙 한번 봐. 뭔 말인지 알겠니? 수업시간에 채워야 되니까. 됐지? 됐어? 요거를 잊지 마. 됐니? 됐어? 그래서 얘는 정사면체형이라고 말하고 얘는 삼각뿔형이라고 말해. 삼각뿔. 왜냐면 이 비공유 전자쌍은 실제로는 없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원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밖에서 보기엔 얘가 이렇게 밑변이 삼각형인 뿔 모양으로 보인다. 삼각뿔형이라고 말하는 거지. 삼각뿔형의 다른 예. 한번 쫙 봐. 딱 봐. 쫙 봐. 됐지? 넘어가. 이제 물 보자, 물. 물은 수업시간에 할 거야. 니네가 알아서 해봐. 알겠지? 안녕. 고생했어. 안녕. 14분이야. 이런. 안녕.